최근에 한번 소름이 돋았던 적이 있는데 고 작가님이 냉정한 이타주의자를 영어로 다시 읽으셨어요. 거기에서 해외 원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론을 보이는데 저자만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다. 해외 원조가 실패하는 게 80%가 넘지만 실제로 한 개가 성공했을 때 거기서 부가가치 효용이 그 80%의 실패를 다 덮고도 남는다. 이게 복잡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 블랙스완의 출연이죠. 이게 이런 거였구나.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다 복잡계 얘기를 하고 있구나. 복잡계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연결이고 그 연결은 단순 연결이 아니라 그 연결은 피드백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이 포지티브 피드백, 네거티브 피드백 걸리면 어때요? 점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어떤 엄청난 사건이 창발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빵 터지는 거예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터져서 음으로 터져서 시스템을 갈아엎고 있어요. 완전 파괴시키고 있고. 요즘엔 여러분 왜 막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터지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링크를 누구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느슨하지만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시너지를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10, 얘도 10을 갖고 있는데 둘이서 만나면은 이제 20의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 게 아니라 20보다 넘어서는 거예요. 뭐 30도 되고 뭐 1010도 되고 뭐 100도 되고 아무튼 선형적인 합보다 넘어서는 게 시너지인데 복잡계는 그거가 여러 개가 뭉쳐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엄청나게 터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운송수단의 발달로 막 이동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창반은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퍼지게 하려면 링크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빨리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얘 때문에 터졌는데 요거를 끊어내는 걸 알았다. 그러면 문제가 그냥 복잡해 보여도 다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복잡계에서 포지티브한 경우 다양한 사람과 교류, 좋은 사람들과 교류해서 링크를 늘리는 방법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양으로 터졌을 때는 좋은 거니까 그걸 올리려면 복잡도를 올려야 되는데 복잡도를 올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복잡계는 이렇게 노드들이 있습니다. 노드. 여러 개 점들이 있어요. 이렇게만 있으면 복잡계가 아닙니다. 복잡해 보여도 복잡계가 아니에요. 연결이 돼야 돼, 이렇게. 어떤 유기적 연결을 통해서 개가 돼야 됩니다. 개,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이게 복잡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래알이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뭔가 복잡하게 있는 것 같아도 얘네는 서로 간에 유기적 연결이 없기 때문에 복잡계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창발도 안 일어납니다. 갑자기 모래알이 막 괴물로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복잡계가 되면은 복잡계에서는 모든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상위 20%가 80%를 차지하죠. 복잡계에서 복잡도를 올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복잡계에서 복잡도를 올리는 방법. 갑자기 말 자체가 어렵죠? 첫 번째는 노드가 있고 두 번째는 링크가 있는데 이 노드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노드의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복잡도를 올리는 방법은 노드를 두 개 늘려서 링크를 두 개 늘리는 것도 있고 노드는 하나 안 늘리고 이렇게 링크만 늘려도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뭐 두 개 다 올리면 좋겠지만 링크랑 노드. 예를 들면 여러분 독서로 봤을 때 다양한 책을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런 노드들이 생깁니다. 노드들이 생겨요. 그럼 이게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이게 막 지들끼리 연결이 돼요. 그러다 갑자기 아이디어가 빵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되게 전략적으로 책을 읽어야 되는 게 똑같은 책을 두 권 읽어요. 그러면 노드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이게 교집합에 대해서 노드가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좀 읽어야 돼요. 다른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너무 생뚱맞은 책을 읽으면 언젠간 연결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노드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연결이 돼야 돼요, 무조건. 당장 내가 뭔가 가시적인 어떤 개를 형성해서 거기서 어떤 원하는 값을 나오길 원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바운드를 정해놓고 그 내부에서 이렇게 읽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되냐 안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노드도 큰 노드가 있을 거고 작은 노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큰 노드는 발이 여러 개 붙을 수가 있겠죠. 링크가 많이 붙으셔서 제대로 이해하면은 복잡도를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높아집니다. 근데 어때요? 작으면 이게 붙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똑같은 책을 읽어도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때요? 붙일 수 있는 링크가 많아집니다. 붙일 수 있는 링크가 엄청 많아져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하냐가 되게 중요하고 똑같은 책을 읽어도 복잡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노드는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했지만
여기 있지만 이렇게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연결돼서 나중에 복잡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교류, 좋은 사람들과 교류해서 링크를 늘리는 방법도 좋은 전략입니다. 그럼 그게 여러분 일상에서 그게 엄청난 변화고 성장이겠죠. 나쁜 습관이 뭐여서 여러분 네가티브 피드백,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 사람들과 나쁜 상호작용을 가지면서 나쁜 피드백이 어떻게 되죠? 나쁜 음의 블랙스완, 음의 창발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창발이죠. 뭐가 어떻게 잘 될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운이 압도적인 데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이 컨텐츠판이에요. 이 컨텐츠 영역이라는 거는 복잡계라서 평균값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만 중요하죠? 극단값이라는 것만 중요합니다. 빵개가 터진 거, 무한개가 터진 것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측정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높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극단값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평균값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빵빵 터지는 게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빵빵 터지는 게 많이 나왔을까요? 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다른데 일주일에 한 개 올릴 때 우리는 일주일에 일곱 개 올려서 그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많이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또 그래요. 대충 막 시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빨리 일하고 자기 개발하라 이거예요. 실력은 자기 능력이에요. 그래서 평균 획이라는 거는 자기 실력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복잡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일단 예측을 하는 사람들은 예측을 남발하잖아요. 거의 복잡계 모르는 사람을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봤잖아요. 얼마나 예측을 많이 했나? 터무니없이 한 경우가 더 많았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인식력적 겸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운에서 얻은 거를 크다는 걸 인지하고 겸손하자 이런 프레임이었다면 요즘에는 운이 큰 곳이 어디 있나를 찾는 거죠. 지역에서 국제화된 비즈니스들은 비복잡계 선형적 구간인 데가 많지만 이 복잡계는 대부분 큰 비즈니스는 사람들 B2C라는 거 다 복잡계입니다. 여러분. 변호사가 사건을 혼자서 맡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로펌을 차려야 되는데 그게 또 리더십이 없으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를 땄을 때 상단이 얼만큼 열리느냐 그걸 계산을 하고 예를 들면 제프 베조스도 1원칙이 뭐예요? 실패할 각오가 돼 있지 않은 사람 아마존에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뭐예요? 운이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운이 많이 터질까 그거를 설계를 해놓고 실패의 비용을 감수하는 프레임만 짜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을 짤 때 여기 가면 상단이 이만큼 열려있다. 상단이 열려있지 않은 거는 이익을 내려고 안 하고 무료 보완제 수준으로 적자만 안 나면 된다고 가요. 이게 복잡해서 복잡도 올린다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오늘 꼭 기회를 들어서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도 저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만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